정부가 조류독감 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지난 여름 조류독감이 발생했던 러시아, 몽골 등에서 더위를 식혔던 겨울 철새들이 이번 달 말부터 한반도에 날아올 것으로 예상됐기 때문인데요. 철저한 예방책 마련에 힘써야겠습니다. 세계 자연재해가 2위. 미국을 강타한 허리케인에 이어 파키스탄에서 대지진이 일어나고 멕시코와 과테말라 등 중미에 홍수와 산사태가 벌어지는 환경 재앙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환경 난민에 대한 국제사회 인식과 지원 확대 방안이 절실히 필요하겠습니다. 한국 이란 축구가 1위. 지난 12일 아드보카트 감독이 이끄는 한국 축구 대표팀이 이란과의 평가전에서 승리를 거두며 2006 독일 월드컵을 향한 힘찬 출발을 했습니다. 경기 시작 59초 만에 조원희 선수가 터뜨린 선취골과 종료 직전 후반 44분 김진규 선수가 넣은 쐐기골로 이란을 2대0으로 제압한 이번 경기에서 한국 축구의 달라진 모습을 봤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정말 멋진 경기였습니다. 다음 주를 기대해 주세요. 서울 속